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밀어서도 반드시 오늘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양 팀의 선수 경기장에 입장할 준비를 하고 있는 선수 이제 시즌 초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박은선 선수 잦은 지금 또 경기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경주한선의 선발 면담 경주한선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가장 공격적인 포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맞서는 국민 스포츠토토의 선발 명단을 살펴드리겠습니다. 강가일고 키퍼, 포백에는 하은혜, 최소미, 김지 2019 WK리그 25라운드 경주한수원과 구미스포츠토토의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경주한수원, 오른쪽에 치하고 있습니다. 나희. 아, 네. 옵사이드 선언하지 않았어요. 이네스, 이네스 제쳐내고 이네스 박사죠. 다시 한번 살려놨습니다. 이네스 슈팅 막아냅니다. 강가의 선발. 네. 자, 괜찮습니다. 양 팀이 오른쪽으로 길게 열어줬어요. 네, 완전 열렸거든요. 최유리. 최유리. 최유리 슈팅. 최유리. 최유리 슛. 들어갔습니다. 최유리의 선제골이 나옵니다. 구미스포츠토토 선제골 기록합니다. 네. 아, 지선미 선수가 한 번에 넘겨줬던 볼이 네. 최유리 선수의 스피드에 굉장히 알맞게 떨어졌고 최유리 선수 내 터치하지 않고 공을 잡지 않고 바로 슈팅으로 연결한 것이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지금 이 장면 최유리의 스피드를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아 최유리 선수 조금 전에 측면에서 볼을 따라가는 장면에서는 네, 굉장히 빨랐었는데 네. 이번 득점 장면에서도 엄청난 스피드를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정영화 선수가 따라가 봤습니다만 최유리 선수의 스피드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네. 아, 네 경주한선 갈 길이 바쁜데 말씀드리자마자 그 반대 상황이 일어날 때 그렇죠. 네, 올려줬습니다. 헤딩 퍼져납니다. 네, 지금도 이네스 선수의 날카로운 헤딩이 있었습니다. 네, 확실히 경주에는 나이 선수, 이네스 선수가 있기 때문에 구미로서도 지금 수비를 굉장히 단단히 가져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장면 코너킥 낮게 올려졌습니다. 뒤쪽으로 흐른 공 슈팅 막아냅니다. 강가에 살아있습니다. 전은아 뒤쪽 이네스가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네, 아 강가의 골키퍼 올려줬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 측면 앞쪽으로 이네스 빠릅니다. 아, 이네스, 네, 이네스 선수 박스 안쪽 이네스 슈팅 이네스 골! 이네스 동점골 스코어는 이제 네, 이네스 선수 조금 전에 보였던 순간 스피드는 정말 뭐 어떻게 말이 안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좋은 수비를 보여줬었던 구미스포츠토토의 수비 라인이었는데 지금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네. 사실 순간적으로 저 정도 스피드로 치고 나가버리면은 네. 수비수 입장에서는 사실 파울이 아니면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하지만 또 저 위치에서 파울을 범하기에는 또 위험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이 장면 네. 김재 선수를 완벽하게 벗겨내고 슈팅까지 걸리면 얄짤없거든요. 그렇죠. 아, 네, 이네스 선수 뭐 이 장면은 정말 뭐 좋은 패스도 들어왔지만 네. 이네스 선수의 개인 기량을 여지없이 보여준 장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네스 선수의 스피드를 볼 수 있는 장면. 네, 좋아하고 있는 이제 네, 가운데는 아직 공격수가 없거든요. 선수 없거든요. 이네스 슛! 그대로 때려봅니다! 맞서놨습니다! 네. 아. 네, 혼자서도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는 이네스입니다. 네. 네, 양 팀의 경기 조금씩 과열되고 있습니다. 네, 나이 돌아섰죠. 박스 안쪽 올려서 슈팅! 빗 맞았습니다. 다시 한번 살아 있습니다. 슈팅 막아냅니다. 키퍼한테 주어졌습니다. 최유리. 네, 최유리. 구미에는 최유리가 있거든요. 네, 여기 잘 됐죠. 틀렸습니다. 김상은. 김상은. 김상은 막아냅니다. 리바운드 된 공 다시 한번 잡아냅니다. 네. 네, 지금은 김도현의 선방이 나왔습니다. 네. 경주 한수원과 구미스포츠토의 전반전 1대1로 종료가 됐습니다. 경주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구미스포츠토토, 화면 오른쪽에 경주 한수원입니다. 좋습니다. 1대1 해야죠. 김인지 빠르게 올라갑니다. 네, 빠릅니다. 김인지 박사죠. 김인지. 김인지 막아냅니다. 다시 한번. 네, 지금도 강가에 선방이 나왔습니다. 네, 김인지 선수 공의 스피드 다시 한번 공을 따냈습니다. 박예은. 네, 아무래도 구미 선수들이 지금 좀 지쳐 보이거든요. 그렇죠. 전은아 열렸습니다. 퍼져납니다.
네, 전우나 선수 후반 들어서 확실히 집중을 해서 막아내야 됩니다. 올려줬습니다. 나이! 헤딩! 벗어납니다. 지금도 나이의 날카로운 헤딩. 네. 투명 아, 빠르게 올라갑니다. 유영아 볼 잡았어요. 김상은! 김도현 선방. 네, 지금도 굴절되면서 바로 앞쪽으로 다시 한번 이네스 네, 반대쪽에 선수 있어요. 선수 있거든요. 이네스 반대쪽으로. 연결됐죠? 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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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습에 성공합니다. 스코일리! 아, 경주 한수원이 지금 역습의 정석을 한번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네스 선수가 최전방에서 볼을 한번 지키면서 잡지 않고 바로 원터치를 옆으로 내주고 6번만으로 들어가서 받아준 다음에 가운데 들어오는 나희 선수를 보고 정확히 크로스를 올리고 나희 선수도 잡지 않고 바로 해결. 네, 역시 나이스 라인, 나이스입니다. 네, 나이스 라인은 정말 나이스하게 골을 넣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장면 완벽한 역습을 보여줬습니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패스도 상당히 좋았어요. 그렇죠. 앞에서 또 이은희 선수가 센스 있게 골을 흘려줬고 나이 선수는 뭐 침착하게 들어오는 결대로 바로 때려넣습니다. 힘들지 않고 구석을 보고 때렸던 나이의 슈팅. 네, 사실 오늘 몇 번이나 선방을 보여줬던 강가의 골키퍼지만 이번 장면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선수들끼리 모두 이제 위치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네. 앞쪽으로 길게 붙여줬습니다. 흐른 공, 박상민 슈팅! 김상민! 동점골이 선수군요. 네, 박지영 선수군요. 박지영의 동점골 스코어리 네. 아, 네, 박지영 선수. 아, 오늘 굉장히 거친 플레이도 많이 당하면서 네 오늘 힘든 경기를 치르고 있는 와중에도 또 한 점 한 골 넣으면서 또 동점까지 만들어줍니다. 그렇습니다. 박지영 선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동점골을 성공시킵니다. 네. 아, 박지영 선수 사실 바로 발리 슛으로 연결하기에 좀 바운드가 애매했었거든요. 네. 잘 잡아놓고 왼발 슈팅. 아, 네. 하프 발리로 한 템포 빠르게 때리면서 골키퍼가 반응하기 굉장히 어렵게 네. 네 구석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김도현 골키인데 이 장면에서 잘 잡아뒀거든요. 네, 그리고 공이 올라오는 타이밍에 때렸기 때문에 사실 반응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보통 발리슛은 공이 정점에 올라왔을 때 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기 막판 왼쪽에서 프리킥 찬스 맞습니다. 크로스 바깥쪽으로 벌려준 골키퍼 정면. 아, 네, 지금도 발리슛은 굉장히 발을 잘 갖다 댔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김도현 골키퍼의 반대 잘 맞습니다. 김인지 잡았습니다. 김인지 왼발 올려줬어요. 나이! 벗어납니다. 아, 네. 아, 네. 이렇게 양 팀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경주 한수원과 구미 스포츠 토토의 경기 양 팀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네. 타구장 소식을 한번 들어봐야겠지만 사실 저희가 마지막까지 확인했을 때는